상태에서 발목 먼저 풀어볼게요. 한쪽 발 먼저 발끝 당겼다가 천천히 발등, 발가락 바닥으로 내리며 포인해주세요. 발끝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볼게요. 다시 발가락, 발등 당기며 플렉스. 종아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느끼며 플렉스 더 당겼다가 천천히 발끝 내려 포인할게요. 허리 구부려지지 않도록 척추도 바르게 펴주세요. 발목 돌려볼게요. 안에서 밖으로 동그라미 두 바퀴 그려주세요. 밖으로도 두 번 동그라미 그릴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있어 중요한 근육이에요. 수시로 발목 관절을 움직여 발 아래에 있는 혈액을 위로 올려볼게요. 반대손으로 발을 잡아 무릎을 구부려 운동적으로 당겨볼게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굵게 펴고 따라해주세요.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고 몸통 가까이로 당겨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끝을 잡고 당겨주세요. 그대로 전다리 뒤로 접어 상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상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고 호흡 계속해서 마시고 내쉴게요. 종아리 뒤쪽부터 골반 안쪽이 시원해지는 거 느끼면서 버텨주세요. 천천히 상체 일어나서 접은 다리 앞으로 가져와 무릎 옆에 세우고 팔꿈치로 다리 밀며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최대한 보내며 허리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세운 다리 무릎 내려 4자 모양을 만들고 상체 아래로 숙여볼게요. 햄스트링이 짧으신 분들은 많이 아프실 텐데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시면 유연성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상체를 조금만 숙이고 호흡하며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상체 올라와 다리를 몸통 쪽으로 조금 더 당기고 다시 내려가 볼게요. 골반 안쪽까지 시원하게 푼다고 생각하면서 호흡과 함께 상체 내려가 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내려가서 버텨볼게요. 천천히 상체 일어나서 반대쪽 발목 풀어볼게요. 발끝 당겼다가 천천히 발등, 발가락 바닥으로 내리며 포인해주세요. 발끝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내려볼게요. 다시 발가락, 발등 당기며 플렉스. 종아리가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며 플렉스 더 당겼다가 천천히 발끝 내려 포인할게요. 허리 구부러지지 않도록 척추 바르게 펴고 발목 돌릴게요. 안에서 밖으로 동그라미 두 바퀴 그려주세요. 반대로도 두 번 동그라미 그릴게요. 한 번 더. 종아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발목을 움직여주셔야 종아리 순환이 잘 돼서 부종이 완화되실 거예요. 자주 따라해주세요. 반대손으로 발목 잡아 무릎을 구부려 몸통 쪽으로 당겨볼게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곧게 펴고 따라해주세요. 무릎은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고 몸통 가까이로 당겨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끝을 잡고 당겨주세요. 그대로 등 다리 뒤로 접어 상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상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고 호흡은 계속해서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종아리 뒤쪽부터 골반 안쪽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며 붙여주세요. 천천히 상체 올라와 접은 다리 앞쪽으로 가져와서 무릎 옆에 세우고 팔꿈치로 다리 밀며 상체 트위스트 할게요. 상체를 뒤로 보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내며 허리를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세운 다리 무릎 내려 4자 모양 만들고 상체 아래로 숙여볼게요. 햄스트링이 짧은 분들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상체를 조금만 숙이고 호흡하며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상체 올라와 다리 몸통 쪽으로 좀 더 당기고 다시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는 상체 숙이기가 조금 더 시원하시죠? 골반 안쪽까지 시원하게 푼다고 생각하면서 호흡과 함께 상체 내려가 주세요. 상체 세우고 편다리 옆으로 보내 상체 숙여 볼게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상체 옆으로 숙여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버텨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자세 유지해주세요. 상체 올라왔다가 다시 상체 옆으로 지나 반대쪽 옆으로 늘려주고 다시 앞을 지나 제자리로 돌아와 상체 올라올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옆, 앞, 반대쪽 옆, 다시 앞, 옆, 상체 올라오고 이번에는 옆으로 갔다가 앞을 지나 반대쪽 옆으로 갈 때 몸통 뒤 사선에 손을 대고 엉덩이 들어볼게요. 천천히 앞을 지나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상체 올라와 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옆, 앞, 옆으로 가며 엉덩이 들고 천천히 내려와서 앞에, 옆에 상체 올라와 주세요. 몸통을 옆으로 돌려 골반이 들리지 않도록 내려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앞발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내볼게요. 몸통이 완전히 옆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체를 위로 곧게 세우며 버텨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내리며 숙여주세요. 활짝 열어볼게요. 목이 꺾이지 않도록 목을 길게 세우고 뒤로 넘어가주세요. 뒷다리 접어 반대손으로 잡고 앞꼭지 스트레칭 해볼게요. 잡기 힘드신 분들은 반대손이 아닌 같은 손으로 발을 잡고 따라해주세요. 호흡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따라할게요.
무릎 접어 가슴 앞으로 가져왔다가 다시 뒤로 뻗어볼게요. 무릎 당겨 가져오고 뒤로 뻗고 가슴 앞으로 가져오고 뒤로 뻗어 늘렸다가 복부힘으로 가져오고 뒤로 뻗고 그대로 다리 천천히 옆으로 돌려 가져올게요. 뒤로 길게 뻗었다가 다리로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돌려주세요. 뒤로 들었다가 옆을 지나 가져오고 발끝은 계속해서 포인한 상태로 뻗었다가 반원 그리며 내려오고 다리 뒤로 뻗었다가 다리를 몸통 사이로 보내며 앞으로 뻗어 기역자를 만들고 허리 트위스트하고 버텨볼게요. 천천히 팔꿈치 구부리며 상체 내려왔다가 올라와 주세요. 천천히 반복할게요. 반대쪽 다리 옆으로 뻗어 상체 숙여볼게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상체 옆으로 숙여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버텨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자세 유지해주세요. 상체 올라왔다가 다시 상체 옆으로 지나 반대쪽 옆으로 늘려주고 다시 앞을 지나 제자리로 돌아와서 상체에 올라올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옆, 앞, 반대쪽 옆, 앞, 옆, 상체 올라오고 이번에는 옆으로 갔다가 앞을 지나 반대쪽 옆으로 갈 때 뒤쪽 사선에 손을 대고 엉덩이 들어볼게요. 천천히 앞을 지나 제자리 돌아와서 상체에 올라와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옆에, 앞에, 옆으로 가며 엉덩이 들고 천천히 앞, 옆, 상체에 올라와주세요. 몸통을 옆으로 돌려 골반이 늘리지 않도록 내려주세요. 몸통이 완전하게 옆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체를 위로 곧게 세우며 버텨볼게요. 가져오고 뒤로 뻗고 가슴 앞으로 가져오고 뒤로 뻗어 늘렸다가 복부힘으로 가져오고 뒤로 뻗고 그대로 다리 옆으로 돌려 가져올게요. 뒤로 들었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와 주세요. 천천히 반복할게요. 다리 뒤로 보내 엎드리고 상체 들어 한 다리만 무릎 접었다가 내려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반복해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귀와 어깨가 멀어진 상태 유지할게요. 손을 조금 앞으로 두고 상체를 올리시면 손목의 자극이 조금 덜 가실 거예요. 개인에 맞춰 손 위치를 조절해가며 따라해주세요. 상체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반대발 접어볼게요. 천천히 무릎 접어 다리 구부렸다가 펴주세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에는 계속해서 힘주고 어깨는 올라가지 않게 내리며 반복해주세요. 상체 내렸다가 올라와서 한 손 손목 돌려 눌러볼게요. 가볍게 손목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손도 손목 돌려 스트레칭 할게요. 상체 내리고 뒷발 잡아 상체 위로 들어볼게요. 다리만 높게 들리거나 상체만 높게 들리지 않도록 발과 머리가 같은 높이로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상체 내리고 반복해주세요. 팔을 활짝 편 상태에서 한 다리 무릎 구부려 뒤로 보내볼게요.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세울수록 허리가 더욱 시원하실 거예요. 가능한 분들은 상체를 최대한 들리지 않도록 유지하고 동작 따라해주세요. 반대다리 무릎 구부려 뒤로 보내주세요. 상체가 많이 들리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버텨볼게요. 호흡 참으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스트레칭 따라해주세요. 다리가 좋아 테이블탑 자세 만들고 꼽으며 척추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고개 들어 천장 바라보며 척추 반대로 커브 만들어볼게요. 다시 배꼽 바라보며 동그랗게 만들고 반대로 커브 만들며 천장 바라봐주세요. 머리 편안하게 가져와 골반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천천히 고관절 움직임을 느끼며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 원 그려볼게요. 고관절이 시원하게 풀리는 것 느끼며 반복해주세요. 손을 몸통 사이로 보내고 상체 숙이며 한 팔 위로 뻗어 척추부터 어깨까지 시원하게 이완시켜 볼게요. 중심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양팔을 앞과 위로 길게 뻗어준다고 생각하면서 트위스트 해주세요. 상체 일어나서 반대손 몸통 사이로 보내고 상체 숙이며 한 팔 위로 뻗어 척추부터 어깨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어깨 넓이로 서서 손깍지 껴고 허리 펴며 내려가 한 손으로 발 잡고 한 손 천장으로 뻗어 트위스트 해주세요. 다시 깍지 끼고 허리 길게 펴고 상체 들었다가 한 번 더 할게요. 허리 길게 펴며 내려가서 한 손은 발, 한 손은 천장으로 뻗어 트위스트 만들어주세요. 깍지 끼고 상체 들어올리며 옆으로 숙여볼게요. 옆구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거 느끼고 몸통 틀어 사선 앞을 바라보고 그대로 내려가 발 잡고 상체 숙여볼게요. 힘이 발에 닿지 않는 분들은 허벅지나 무릎을 잡고 따라해주세요. 손끝 밀며 올라와 반대쪽 옆으로 숙여볼게요. 몸통 틀어 상체 사선으로 멀리 보냈다가 상체 내려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주세요. 손은 멀리 보내며 상체 돌아오고 손 뒤로 보내며 상체 숙였다가 손머리 위로 들어볼게요. 가능하신 분들은 뒤꿈치를 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 시켜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내려갔다가 마시며 상체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한 다리씩 옆으로 보내 상체 숙이며 중심 이동해볼게요. 전신을 순환시키는 동작이에요. 힘있게 중심 이동하며 반복해주세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팔 뒤로 돌려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팔을 활짝 열며 돌려주세요. 팔과 다리 뒤쪽으로 보내며 와이드 스쿼트 하듯이 내려갔다가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고관절까지 순환을 뚫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동작을 크고 깊게 따라해주세요. 다리를 좀 더 넓게 벌려 발끝 당기며 사이드 런지 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두 번 바운스하고 올라와주세요. 발끝을 당긴 다리 쪽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이완되는 느낌 느끼며 바운스 해주세요. 잡고 앞벅지 스트레칭 할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앞벅지 자극이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복부에 힘을 주고 앞벅지를 이완시켜주세요. 발끝 뒤로 잡아당기며 반대손 앞으로 보내 중심 잡아볼게요. 중심을 잡을 때 속근육까지 잘 사용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다리를 높게 들고 중심을 잡으며 따라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잡고 스트레칭 할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앞벅지가 이완되는 거 느껴보세요. 발끝을 뒤로 잡아당기며 반대손 앞으로 보내 중심 잡아볼게요. 전신근육을 골고루 사용하여 회복력을 높이는 동작이에요. 뒷다리
다리를 들 수 있는 만큼 높이 들어주세요. 한 다리 앞으로 접고 뒷다리는 무릎을 대고 발끝을 세워 허벅지 앞쪽을 시원하게 늘려볼게요. 무릎에 손을 대고 상체를 들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손장으로 뻗어 허벅지를 조금 더 이완시켜볼게요. 앞다리는 무릎을 접고 뒷다리는 무릎을 대고 발끝을 세워 허벅지 앞쪽을 시원하게 늘려볼게요. 무릎에 손을 대고 상체를 들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천장으로 뻗어 앞벅지를 조금 더 이완시켜볼게요. 두 다리 모아 매트 앞쪽으로 앉아 뒤로 롤링 해볼게요. 척추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동작이에요. 복부에 힘이 부족한 분들은 올라올 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가볍게 구르며 따라해주세요. 그대로 누워 한 다리 무릎 접어 몸통 쪽으로 당겨볼게요. 무릎 옆으로 보내며 얼굴 뒤로 돌려 트위스트 해주세요. 긴장한 허리 근육들이 풀어지는 동작이에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자세 유지할게요. 이제 접은 다리 쪽 보며 팔을 크게 돌려주세요. 어깨 근육부터 승모근까지 근육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동작이에요. 원을 크게 돌린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도 돌려볼게요. 호흡과 함께 천천히 돌려주세요. 반대쪽 다리 잡아 무릎 접어 몸통 쪽으로 당겨볼게요. 무릎은 옆으로 보내며 얼굴은 뒤로 돌려 트위스트 해주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긴장한 허리 근육들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접은 다리 쪽 보며 팔을 크게 돌려주세요. 호흡과 함께 천천히 돌려볼게요.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어깨부터 승모근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천장 보고 누워 발바닥 붙여 다이아몬드 만들고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꼽에 두고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운동에서 만나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